미안하다, 장웅아. 제가 왜 무당짓을 물려봤습니까? 저 차창입니다. 마술을 마법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 시대 최고의 판타지 스타. 매드워! 저는 경찰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술도 다 귀신들이 한 거고 그 블랙박스에 귀신들이랑 같이 일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찍혔다. 아, 잠깐만. 기다리니까. 당신 지금 뭐 한 거야? 당신이 내가 헬멧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해주지. 아, sorry. 내가 좀 늦었지? 내가 힘은 물론이고 사주, 백막이 등등 못하는 게 없거든. 나중에 튀어나오면 연락드릴게. 데이라! 차창호 씨 냉정 말이에요. 마술에만 쓰기에는 너무 가깝지 않나? 차창호 씨는 죽은 자랑 말을 할 수 있잖아요. 게다가 직원분들은 잠입수사에 딱이고. 남부장님 뭐 보여요? 없어. 그렇소. 이제 힘을 합치면 안 합니다. 저기 시민경찰대를 해. 그 경찰차장은 너한테 고맙다고만 하면 된다니까. 고맙습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 여자만 감동시키면 하늘도 감동을 하고 여기 덕력이 쭉 올라갔다고. 대체 이 덕력이라는 게 뭔데요? 부채 끝까지 채우지. 나는 극락세계로 성공을 하게 된다. 아이, 나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고요. 좋은 말로 할 때 하는 게 좋을 텐데. 작작 좀 하시죠. 이 좋은 일을 왜 안 하겠다는 거야? 저 광고 시장은 실력이 아니라 호감도죠. 저 결정했습니다. 그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죠. 고맙습니다. 오, 역시 이거 봐. 고맙다고 하니까 올라가잖아. 저 시민 경찰 활동부터 아시죠? 짧고 굵고 쉽게. 봉사 오면서 파라솜까지 챙겨오는 진상이 어디 있습니까? 미쳤어!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요. 또 요만큼이야? 고마우면 고맙다고 빨리빨리 얘기 좀 해주면 고맙겠는데? 하나도 안 고마운데? 아니 뭘 했길래 덕력이 올라가다 말어? 큰 걸 한 건 해야 덕력이 빡빡 쌓일 거 아니냐고. 백? 백? 백! 대고! 어!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요? 그럼 저 이만. 큰 걸 한 걸 하라고 일타 사피. 형사는 파트너만 잘 만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. 올인? 아, 진짜 미쳤다. 우리 언제 첫번 같았죠? 지효 무슨 말이 좀 맞네. 혹시 썸? 아, 깜짝이야. 여자로 보이나 보지? 아. 오빠. 왜 뭐 어쨌다고? 왜 자꾸 튀어나오는 건데? 둘 사이에 풀지 못한 매듭이 있어. 나 진짜 포기가 안 된다. 자꾸 그놈이 살아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. 그자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는지. 그 손 놔라. 너 진짜 뭐냐? 나? 저 여자 파트너. 공적 업무 제휴 관계지만 내가 옆에 있어주지 뭐. 뭐야 이것도 일어나라고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것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냐. 존재하고 싶냐고. 한 번 더 틀어줘. 연락줘. 나야 차창이야. 마음만 먹으면 사랑 나도 할 수 있다고.